자, 이전 시간에 우리가 객체 지향의 개념을 다시 살펴봤고, 그리고 다시 그 개념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코드를 또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 스트링이라고 하는 하나의 클래스를 복제한 두 개의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각각 변수에 담았어요. 그럼 name1에 담겨 있는 인스턴스는 내부적으로 2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reverse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했더니 20을 뒤집은 값을 리턴한다. name2는 내부적으로 k880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reverse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k880을 뒤집은 결과를 리턴한다. 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제가 클래스 또 인스턴스를 말씀드릴 때 이것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서로 연관되어 있는 변수, 즉 데이터와 그리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함수를 그룹핑하고 있다. 함수를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 리버스라고 하는 이것은 스트링이라고 하는 즉 문자와 관련되어 있는 문자와 연관되어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리버스라는 함수는 스트링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 이때 거는 지워버릴까요? 아니면 지우지 말고 자, put 그리고 name1에 upcase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 보세요. 실행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대문자로 이루어져 있는 문자열을 리턴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name1이라고 하는 저 변수가 가리키는 인스턴스에 소속되어 있는 upcase라는 함수를 실행을 하니까 여기 있는 20이라는 값을 대문자로 전환한 결과가 리턴되는 거죠. upcase는 대문자로 만든다라는 뜻이니까 이것도 문자열과 관련되어 있는 함수였던 거예요. 또 put name 1. size는 크기란 뜻이죠. size를 실행을 하면 어떤 결과가 리턴되냐면 보시는 것처럼 6이 출력됩니다. 왜 6이 출력이 됐을까요? 20이라고 하는 저 데이터는 6글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이즈를 실행을 시키면 6이 출력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루비의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루비 사용 설명서인데 그 중에서 string 예, 문자열과 관련되어 있는 객체에 대한 설명서입니다. 거기 자세히 보시면 이 string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들어 있고 여기 왼쪽에 한번 보세요. 메소즈라고 되어 있죠. 자, 객체에서 우리가 객체에 소속되어 있는 함수를 메소드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자, 지금까지는 제가 여기 있는 이 리버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함수라고 표현했지만 이 함수가 객체 지향으로 사용될 때 객체 안에서 사용될 때 메소드라는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메소드라는 말과 함수라는 말, function이라는 말 같은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메소드에 보면 이 string이라고 하는 이 객체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가지 함수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제가 사용해 봤던 것은 여기 있는 리버스라고 하는 저 함수였어요. 저 메소드였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 이 메소드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그 메소드를 사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객체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와 인스턴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string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에는 자, 여기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이렇게 많은 메소드, 즉
함수가 그룹핑 되어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스트링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가장 익숙한 객체를 사용을 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하나만 보면 항상 헷갈립니다. 여러 개를 살펴봐야 돼요. 자, 여기서 제가 array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array는 배열이었어요. 배열. 배열은 컨테이너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array를 제가 검색해보면 여기 클래스 중에 array가 나옵니다. 이걸 클릭해보면 array라고 하는 클래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array를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괄호로 시작해서 대괄호로 끝나면 array 클래스에 대한 인스턴스를 만들어진다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살펴봤던 new라는 걸 통해서 배열을 만드는 방법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루비에서는 이렇게 생긴 여기 괄호가 없죠. 괄호가 없는 것은 루비에서는 함수 뒤에 괄호를 생략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괄호가 없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 한번 배열을 생성을 해보죠. 자, names라고 하는 names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제가 array.new 이렇게 하면 함수가 아니죠. array 즉 배열 클래스에 대한 인스턴스가 만들어져서 names에 담기게 됩니다. 자, 그럼 이 names라고 하는 것은 이제 array에 대한 인스턴스죠. 그럼 우리는 array 인스턴스에 push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여기에다가 egoing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name 인스턴스 안에 있는 변수 안에 egoing이라는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죠. 그리고 names push에서 k880이라고 하면 k880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내부적으로 추가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names가 가리키는 인스턴스 안에는 egoing과 k880이라는 두 개의 값이 담겨 있는 배열이 됐어요. 한번 출력해볼까요? putNames 실행시켜보면 이런 결과가 리턴 되는데 여기 있는 요 두 개의 값이 요걸 실행한 결과입니다. 즉, names라고 하는 array 인스턴스에 이런 값들이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여기 있는 push라고 하는 이 array 클래스에 소속되어 있었던 저 함수를 호출하면 우리가 배열의 값을 추가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array 인스턴스는 여러 가지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데 names.join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인스턴스를 실행을 시켜보면 이 join이라는 저 메소드는 이 join이 속해 있는 names 안에 들어있는 배열의 값들을 join지의 인자로 들어오는 join지의 입력값으로 들어오는 값으로 붙여줘요. 자, 무슨 말인지는 보시면 압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dash를 하고 실행을 시켜보면 어때요? names에 포함되어 있었던 names라고 하는 배열의 인스턴스에 포함되어 있었던 값들을 자, 여기에 있는 요 dash로 연결시켜 준 거예요. 제가 만약에 dash가 두 개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결과도 대신가 두 개가 됩니다. 제가 만약에 콤마로 바꾼다. 그러면 결과는 콤마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어떤 사례, 그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우리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